창의 일속은 넓고 큰 바다 속에 한 알의 좁쌀이라는 의미로 매우 작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거대한 것에 비해 미미한 존재의 상대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창의 일속의 유래는 중국의 고전 문헌인 맹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인생의 가치와 상대적 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큰 것과 작은 것의 비교를 통해 인간 존재의 미미함을 설명합니다. 특히 방대한 세계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더듬음과 상대적 가치를 강조하며 인간의 존재가 넓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창의 일속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창의 일속의 의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수익과 비교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이 미미한 경우 그 자영업자는 창의 일속과 같은 존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 일속은 거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를 강조하며 개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